오케이. 워크북 포커스 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주어 보어.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주어인지 보어인지 써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해가 어떻게인데? 오케이. 주어라면 문장 전체 동사의 주인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이런 뜻으로 뭐 수영하는 것은 뭐 건강에 좋다 이런 문장.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 뒤에 이것이 뭐뭐하다라는 말과 잘 붙어 있으면 수영하는 것이 어떠어떠하다. 누가 다를 만드는 거죠. 누가 뭐뭐한다를 만들고 있으면 그땐 주어겠죠. 그렇죠? 그다음 보어는 어떠니 어떻다? 여기선 그건 아닌데요. 그렇죠. 것이다 되겠죠. 뭐뭐하다. 예를 들어서 수영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수영하는 것으로 바꾼 다음에 얘다가 이다가 되면 해석해보니까 수영하는 것이다. 뭐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보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주어로 사용됐는지 보어로 사용됐는지 어떻게 이제 구분하는지부터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easy to ride a horse.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마는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말 타다라는 말이 ride a horse였는데 to 붙여서 말 타는 것 됐고 말 타는 것이 말 탔을까요? 말 타는 것이 쉽다. 뭐를 만들고 있다? 누가 어떻다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 주어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슬 보고 가주어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쉽다. 뭐가요? To ride a horse. 그래서 to ride a hors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그렇죠. What is easy? 뭐가 쉬운데? It is easy to ride a horse. 말 타는 승마는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주어로 사용됐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고요. 진주어다라고까지 써주면 좋겠죠. My job is to drive a taxi.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나의 직업은 택시 운전하는 것이다. 택시 운전하다가 택시 운전하는 것 됐고, 됐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겠다? 보겠죠. 그래서 to drive a taxi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your job? 그렇죠. What is your job? 계속해서 명사용법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is easy to ride a horse is easy. What is your job? My job is to drive a taxi.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t is cheap to take the subway. 뭔 소리 하는 거야? 지하철 타는 것은 싸다. 그렇죠. 지하철 타는 것이 저렴하다라고 하고 있죠. 지하철 타다가 지하철 타는 것 됐고, 지하철 타는 것이 싸다. 뭐 이게 동사죠. 동사의 주인이 되고 있으니까 뭐가 되고 있다? 진주어가 되고 있죠. 싸다. To take the subway 하는 것은 지하철 타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된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 누가 뭐뭐한다를 만들고 있겠죠. 자, 지하철 타는 것이 싸다, 저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주어가 되고 있고요. 가주어죠, 이승. 그래서 이 이시 뭐 하는 이시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가주어인지 뭐 인칭 대명사의 이신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신지 뭐 그다음 날씨를 얘기하거나 뭐 거리를 얘기하거나 밝고 어둡다고 얘기하는 아무 뜻 없는 비인칭 주어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세개 배웠죠? 그럼 이제 몇개 남았냐면 하나 두개더 남았네. 이세스 이미. 오케이, 계속 4번. His hope is to become a cook.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의 바램은 그의 희망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것이 되고 있으니까 뭐가 되고 있다? 부호가 되고 있죠. 그의 희망사항은 to become a cook 하는 것이다.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his hope라고 물었겠죠. what is cheap이라고 물었겠죠. what is cheap? to take the subway is cheap. what is his hope? his hope is to become a cook. 그래서 보호였던 녀석을 주어로 다 바꿔볼까? 보호였던 녀석을 주어로 바꾸면 to become a cook is his hope.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2번도 어떻게 해도 돼?
To drive a taxi is my job. 하면 그때는 보호가 주목이 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해도 되고, 2는 1 더하기 1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 똑같은 원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럼 뭐가 틀렸냐 살펴보는 거죠.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못됐네 찾는 겁니다. 그럼 1번. My dream is to rich. 뭔 소리 하고 싶었어? 그렇죠. 내 꿈은 부자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죠?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그렇죠. To be rich로 해야죠. rich가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일단 뭐 만들어줘야지? 동사를 만들어줘야지 to 부정사가 될 자격이 있죠. 지금은 to happy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too happy나 too late하고 똑같은지, 이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too 뒤에 무슨 형용사냐 이거죠. 내 꿈은 부유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부유한 rich, 부유해지다 be rich, 부유해지는 것 하면 to be rich 해야 되겠죠. 학교 선생님들 서술형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내는 거, be 동사를 어떻게 뭐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형용사를 동사 만들어줘야지 to 부정사가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my hobby is collect old cars. 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올드카 수집이란 말이죠. 그의 취미는 와우, 부자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그의 취미 집에 뭐 차고가 엄청나게 큰게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his hobby는 그의 취미는 올드카 수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collect를 to collect로 바꿔줘야 되겠죠. His hobby is to collect old cars. 됐습니까? His hobby는 to collect old cars 하는 것이다. 지금은 올드카 수집하다이다 이러고 있죠. 하다이다. 하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뭔 소리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프로페셔널 플레이어가 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그렇죠.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근데 이런 형태를 좋아합니까?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It is difficult to be a professional play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good learn foreign languages. 뭔 소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국어 학습은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뭔가 틀렸네요.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어요? It is good to learn foreign languag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1, 2, 3, 4 중에서 답이 두 개, 이거 말고 지금 써 있는 답 말고 다른 것도 답이 가능한 게몇 개가 있죠. 그렇죠? 몇 개가 있나요? 몇 개가 있나요? 세 개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른 답이 없는 건몇 번이에요? 그럼 세 개니까 한 개만 다른 답이 불가능하네. 오케이, 4번이죠. 오케이, 그럼 나 1, 2, 3은 다른 답을 써도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My dream is to be rich 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내가 의도한 건 그거 아닌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To be rich is my dream 해도 되겠죠. 그거 말고. 자, 내 꿈은 부유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표현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my dream is to be rich 말고 뭐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My dream is being rich. 이래도 되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
동명사라고 하죠, 이걸 보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주어하고 보호하고 있죠. 그렇죠? to do 대신에 to 부정사의 명사형용법 대신에 뭘 써도 돼? 동명사. 동명사를 써도 되죠. 단 어느 경우만 빼고 가주어, 진주어 부분만 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번도 어떻게 해도 된단 말이야? My hobby is to collect all. His hobby is to collect all the cars 해도 되고 뭐 해도 됩니까? His hobby is Hold collecting all cards the cards. 해도 되고. 그다음 3번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해도 되고. Being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해도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It is good learning foreign languages는 잘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위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2번하고 4번은 다른 표현이 가능하죠. 1번에 2번 My job is driving a taxi. 4번 His hope is becoming a cook. 해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 지금 뭐예요? 목적어가 없죠? 명사형용법 중에서.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문장의 동사의 눈치를 봐야 되죠.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like 쪽인지, try 쪽인지. 그쵸? 근데 지금은 주어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목적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가주어, 진주어 부분만 아니면.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부분 써다가 to drive too fast is dangerous. 뭔 얘기 하고 싶었고? 너무 빠르게 달리는 것은 위험하다.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쓰면 그렇죠. It is dangerous to drive too fast 하면 되겠죠. 굳이 안 쓰겠습니다. It is dangerous to drive too fast. 그다음에 to read newspapers is a good habit. 뭔 소리 하고 싶었고? 오케이, 신문을 읽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Newspapers를 read 하는 것은 to read newspaper는 is a good habit.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Newspapers가 주어가 아니고 to read newspapers가 주어고 to read newspapers는 안만 길어봤자 them으로 바꿔 쓸수 있겠지만 they로 바꿔 쓸수 있지만 to read newspapers는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여기에 are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조심해야 될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분 쓰면 어떻게 된다? It is a good habit to read Papers newspapers. 하면 되겠죠. It is a good habit to read newspape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see animals at the zoo is fun. 뭔 얘기하고 싶었고? 동물원에서 동물 보는 것은 재밌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 It is fun to see animals at the zoo. 그렇죠. It is fun to see animals at the zoo. 이렇게 표현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Eat too much is bad for your health. 뭔 얘기하고 싶었고? 많이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죠. To eat too much 하는 것은 is ba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지가 않다고요. 이런 형태 안 좋아하고 영어 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는 뭐다? It is bad for your health to eat too much. 그렇죠. It is bad for your health to eat too much. 됐습니까? It is bad for your health. 그거 건강에 안 좋아. 뭐가요? To eat too much 하는 과식하는 거. 됐습니까? 자, eat too much를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지. Over eat. To over eat is bad for your health.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To over eat is bad for your health. 오케이. 어휘력도 이제 쑥쑥 자라고 있군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칼질하기죠? 오케이. 네. 그래서 누가 너의 다음 일은 뭐 한다? 창문을 청소하는 것이다. 오케이. 창문을 청소하는 것이란 말은 창문 청소하다라는 말을 조금만 만져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인데 to do를 하는 방법과 doing을 하는 방법인데 이과의 제목이 부정사니까 to do 했겠죠. 그럼 뭐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 Your next job is to clean the window. 됐습니까? Your next job은 is to clean the window. 그래서 to 부정사 부분이 뭐다? to clean 부분이 to clean the window 부분이 to 부정사 구의 덩어리죠. 그래서 무슨어 하고 있다? 주어하고 있다, 목적어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뭐? 그렇죠. 이거 보이죠?
목표 오래 걸립니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Your next job is to clean the window. 또는 뭐 to clean the window is your next job. 또는 뭐 your next job is cleaning the window.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겠죠. Cleaning the window is your next job. 뭐네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똑갈질하기. 그를 만나는 것이 나의 바람이 돼요. 그래서 누가 그를 만나는 것이 뭐다? 나의 바람이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것 To meet him. 먼 길을 봤자 is니까 is my wish. 그럼 되겠죠. To meet him is my wish. Meeting him is my wish. 가능하겠고, my wish is to meet him. My wish is meeting him. 네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것? To know oneself is very hard. 되겠죠. To know oneself. 자기 자신을 알다가 know oneself죠. 거기다 to를 붙여서 to know oneself.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is very hard 하다. 오케이. Knowing yourself도 물론 가능하겠고요. 이 경우에는 얘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뭐 very hard is to know oneself 이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얘는 안 되는 거 알죠? 얘는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To meet him is my hobby. Meeting him is my hobby란다. To meet him is my wish. Meeting him is my wish. My wish is to meet him. My wish is meeting him.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기 때문에 뭐 이거 막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보호기 때문에. 주어 됐다가 보호 됐다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knowing oneself is very hard나 to know oneself is very hard 이두 가지가 가능하죠. 이 경우에도 명사랑 명사가 수학기호 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Your next job is to clean the window. Your next job is cleaning the window. To clean the window is your next job. Clean the window is your next job. 이게 모두 가능하죠. 명사가 비동사로 응용되어 있을 때는 이거 주어랑 보어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쭉 주어랑 보어 살펴봤고,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 목적어로 사용, 명사적 용법은 맞는데 계속해서 이번에는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의문사 플러스 투두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새롭게 배운 거고, 이게 뭐로 어떤 문법하고 연결된다 이랬더라?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그렇죠. 왜이 피자를 먹어야 할지, Why to eat pizza? 그렇죠. Why to eat this pizza?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의문사 플러스 to do. 브레인 뭐야 그거 뭐죠? 이렇게 하는 거. 뭐야 이렇게. 그렇죠. 마인드맵 해보면 다른 to do, 다른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Why to do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뭐 나는 모르겠다. 왜이 약을 먹어야 하는지 뭐 이런 표현. I don't know. 난 모르겠는데. Take this medicine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Why to take this medicine? 이게 안 된대. I don't know why to take this medicine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거 안 되기 때문에. I don't know why I shouldn't take this medicine. 그쵸. I don't know why I should take this medicine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나이약왜 먹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한테 직접, 엄마, 나이약왜 먹어야 돼? 라고 직접 물으면 뭐라 그랬어? Take this medicine 하고 물음표 붙일 수 있죠. 그쵸? Why should I take가 Why I should take로 바뀌는 이 문법을 보고 뭐라고 그럴 거라고? 그렇죠. 간접의문문하고 연결된다 했죠. 간접의문문. 자, 그래서 다른 투두는 다 있다. Why 투두 없다. 그러면 Why 투두로 표현해야 되는 표현들 뭐왜 거기 가야 하는지 뭐 Why to go there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간접의문문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1학년 때 했던 거 목적어는 뭐 want 종족이냐 like 종족이냐. 그러면 want 종족이냐 like 종족이면 to do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원트 쪽이면 doing은 못 오고 like 같은 경우는 doing이 와도 되죠. 예를 들어 난 수영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난 수영하고 싶어. I want to swim. 근데 난 수영하는 걸 즐긴다는 I enjoy swimming. 그 다음에 나는 시험 삼아 한번 수영해 본다는 I try swimming. 그렇죠. 난 수영하려고 애쓴다는 I try to swim. 이렇게 했었죠. 각각 대표 네 가지가 있어. want 쪽, like 쪽, enjoy 쪽, try 쪽.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문제로 나와 있겠죠. 오케이. 갈로안의 말을 링컨에 맞는 형태로 써라. 그럼 I need I need to talk to you. 뭔 소리예요? 나는 필요로 한다. 너에게 말하는 난 너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난 너와 대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이거 똑같은 표현 두 개가 더 있죠. I need to talk to you. 그렇죠? I need to talk to you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방법이 이거랑 저거랑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I need to talk to you. 난 너랑 대화를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ished to go home이죠. They wished. 누가 뭐 했다? 그쵸. 그들이 바랬다. 무엇을? 그쵸. 그들이 집에 가는 것을 바랬다.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니?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무슨적 요법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죠. 됐습니까? 그것도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untryside가 뭐예요? In the countryside가 뭐겠어요? 시골에서겠죠. 시골에서. 됐습니까? In the countryside. 시골에서. country가 시골이니까 countryside는 시골 쪽이니까 시골이죠 뭐. 오케이. 그러면 I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그렇죠.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난 시골에 사는 것을 계획한다. 뭐 말하기죠 이거? 계획 말하기네요. 그렇죠. 계획 말하기니까 뭐 이거 다른 표현 방법들이 더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plan은 to do만 좋아한다. wish는 to do만 좋아한다. need는 to do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표현 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 계획 말하기 배웠으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일단 이거 말고 한세개 정도는 더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계획 말하기니까 됐습니까?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난 시골에 사는 것을 계획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됐나요? 네. 4번 she She hopes to visit the place 아니 palace. 그렇죠 place라고 읽으면 아 큰일 납니다 place가 아니고 뭐예요? palace죠 she hopes to visit the palace 됐습니까? 그녀가 뭐 한다? 희망한다 무엇을 그렇죠 궁전 방문하는 것을 뭐 경복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경복궁 경익 뭐 창경궁 이런 것을 팰리스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말하기입니까 바램 말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대신 뭐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건 이거하고 이거가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기엔 비슷해 보이죠? 비슷한 뜻인 것 같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to visit the palace, to live in the countryside, to go home, to talk to you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What으로 통째로 바뀌고 안만기로 봤자 is라는 게 명사용법이고 그 다음에 need의 목적으로 왔다는 얘기고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want to do, need to do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to go ho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they wish? 그렇죠 What did they wish? 무엇을 소망했니? to go home 집에 가는 것을 과거 시제 의문문이니까 What did they wish?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wish to do, want to do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그렇죠. What do you plan? 무엇을 계획하니? To live in the countryside. Plan to do. Plan to do만 좋아한다.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그렇죠. What does she hope? 무엇을 희망하니? To visit the palace 하는 것을. 그렇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I need to talk to you 하고 같은 표현은? I 비슷하죠. 똑같진 않지만. I must talk to you. 그렇죠? 네. 또? I want to talk to you. 네. 자, want하고 need는 달라요. want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약간, 뭘까, 호강하는 거, 이런 느낌이고, need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말하기야, 이거. 의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I must talk to you. 또 뭐? must가 되면 당연히 모두 돼. I have to talk to you. 이거, I have to talk to you. I must talk to you. I need to talk to you. 뭐 말하기? 의무 말하기. 나는 너랑 대화를 나눠야만 해. I must talk to you. I have to talk to you. I need to talk to you. 그럼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그거 가르쳐 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I need to talk to you에 난 넣으면 I need to talk to you에다가 not을 넣고 I don't need to talk to you가 되고 I don't need to talk to you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오케이. 나는 대화해야만 한다. I have to talk to you죠? 그럼 I have to talk to you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예요? I don't have to talk to you죠, 그렇죠? 그리고 I don't have to talk to you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I don't have to talk to you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렇죠. have to do 하고 must는 똑같이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이었는데 I have to talk to you에 난 넣으면 I don't have to talk to you고 얘 뜻은 대화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라 했죠. I must talk to you에 난 넣으면 뭐였어? I must not talk to you가 되고 I must not talk to you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다? 나는 너랑 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무슨 뜻이었어요? 무슨 뜻이었어요? 금지라 했죠. 여섯 번째 얘기하고 있죠, 얘기. 오케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의무 말하기에 대해서 표현과 문법을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표현할 때 쓴다. I need to do, I have to do, I need to talk, I have to talk, I must talk. 근데 여기다 not을 넣으면 I don't need to talk, I don't have to talk, I must not talk이 되는데 뜻이 같은 것은 뭐랑 뭐? I don't need to talk과 I don't have to talk은 전부 다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의 뜻이었죠. 난 너랑 대화할 필요 없어. I don't need to talk to you, I don't have to talk to you. 근데 I must talk to you에 not을 넣은 I must not talk to you는 난 너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난 너랑 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의 의미다? 금지의 의미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일게요. 자,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조동사라 그랬어. need not이라고 만들어 놓은 조동사가 있고 뜻이 뭐냐? 뭐뭐 할 필요 없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는 너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 할때 I don't need to talk to you, I don't have to talk to you 가지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도 얘기지만 need not을 써도 난 너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난 need not을 써서 난 너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 I need not talk to you죠. 내가 이거 분명히 뭐라 그랬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I need not to talk 해갖고 많이들 틀린단 말이야. I need not talk to you. 야, 니 낫두야, 니 낫두. I need not talk to you. 난 너랑 대화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녀는 너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뭘까요? I need not talk to you.
그렇죠. She did not talk to you. 여기 S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어? 조동사라고 그랬어.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다가 she can't swim이 아니잖아요.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조동사야. 그러면 she did not talk to you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 she doesn't need to talk to you. she doesn't have to talk to you 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자, 할 필요 없다라는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알아야 될 것들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Need not까지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ed라는 동사도 있는데, need, 이거는 동사에다 not을 넣으니까 don't need to도 한 거야. 근데 need not이라는 조동사도 이것도 있을 데 없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대. 그러니까 이게 조동사를 했으니까 여기 to 넣어도 안 되고, she 만났다고 해서 s 붙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니나뚜야, 니나뚜. 니나투도 아니야. 할 필요 없다. 오케이. 그래서 I need to talk to you, I have to talk to you, I must talk to you. 뭐 이런 표현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they wish to go, wish to do, need to do, plan to do, hope to do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요? I'm going to live in the countryside. Be going to do 하고 같죠? I am going to live 하고 같죠? I'm going to live. I'm going to living이 어디 있습니까? I'm going to live in the countryside. 계획 말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또 계획 말하는 표현은 I am planning to live in the countryside. 이런 것도 될 거고 또 모두 있나요? 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되겠죠? I have a plan. 그쵸?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To live in the countryside. 이것도 계획 말하기. 자, plan이 동사도 되죠. 하지만 몇도 돼요? 명사도 되죠. I have a plan. 그 다음에 뒤에 I have a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할때 to 부정사의 무슨 영어법? 형용사적 용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계획이 있다? To live in the countryside 하기 위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 I'm going to live in the countryside.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I have a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전부 다 계획 말하는 다양한 표현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wish하고 hope가, 여러분들 뭐 비슷, 뭐, wish는 뭐 소망하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hope는 뭐 바라다, 희망하다 이런 뜻인데 물론 뭐 hope가 명사로서도 희망, 뭐 wish도 명사로서 소망 이런 뜻이 있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자, hope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바랄 때 씁니다. 그러니까 가망성이 있는 걸 바란다는 얘기할 때. 그리고 wish는 조금 어떤 느낌이야? 좀 desperate한 느낌이야. 절망적 느낌. 이루어질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걸 바란다라는 표현할 때 wish를 보통 씁니다. 이 설명은 왜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법이라는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I wish 가정법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hope는 뭐 그냥 말 그대로 바란 거야. wish는 좀 불가능한 걸 바란다.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걸 바란다. 이런 느낌이 좀 다릅니다. 둘다 바란다는 뜻이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여기 대절, 얘들 다 대절 가질 수 있거든요. 친구한테 뭐야, 병문안 갔어. 병문안 가갖고 뭐 네가 get better 해지길 바래라는 표현 있죠? 네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할 때 I hope that you get better까? I wish that you get better까? 어느 게좀더좀 제대로 된 표현일까? I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이걸 쓰면 네가 안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바랄게 이런 느낌이고요. 이걸 써야지 가능성이 있는 걸 바란다는 얘기.
친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 불가능한 그안될것 같은 걸 바란다는 이렇게 하면 좀안 되겠죠. 어색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시하고 호프가 어떤 느낌이 다른지 설명을 했습니다. 좀 설명할 게 많았네요, 이번엔.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외에도 투두만 좋아하는 애들 배틀 한번 붙어볼까? 뭐 want to do, need to do, wish to do, plan to do, hope to do 또 decide to do, 그렇지? 어?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 또 딴만 보고 있죠, 그쵸? 자, 그다음 계속해서 2번. 관로안의 동사와 보기의 의문사를 이용해서 빈칸에 말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일단 when, where, how, what 등이 보이고요. He told me more for dinner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뭘 말했겠어요? 무엇을 먹을지. 그렇죠. 저녁 식사로서 무엇을 먹을지를 말했겠죠. 그렇죠. 그럼 그는 나에게 말했다. He told me 저녁으로 뭘 먹을지. what to eat for for dinner dinner. 하면 되겠죠. If for 그러면 선생님 이걸 그대로 놔두지 않겠죠? 그렇죠? What to eat 대신 쓸수 있는 게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기에 절대 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보기에 when, where, how, why, how, 뭐, what 뭐. 여기에다가 보기에 못 쓰는 건 뭐예요? Why? 그렇죠. Why는 여기다가 안 써야 되겠죠. 왜? Why to do는 없으니까. 그래서 y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we asked the man what to the station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단 얘긴데, 그렇죠? 뭘 물어봤겠어? 지하철을 어떻게 가는지. 오케이, 그래서 How to get to the station. how to get to the station. 여기에 subway station 아닌데 왜 subway station이래요? 그냥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get의 뜻은 뭐예요? get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ere? 그럼 get의 뜻이 뭐예요? 가다죠, 가다. 가는 방법을 물어봤다며, 역에 가는 방법. 우리는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We asked the man. 뭘 물어봤다? How to get to the station. 그 역으로 가는 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맨날 가다란 뜻으로 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get도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가다란 뜻이 됩니다. W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우리는 역으로 가는 방법을 물어봤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How to get.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걸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될건 그걸로 바꿨을 때 내가 얘기한 그걸로 바꿨을 때는 뭐가 등장합니까? 주어랑 동사가 등장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주어랑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 주어를 누구를 써야 될지는 내용을 잘 보면 되죠. 아,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에 바꿨을 때 주어는 개구나, 당연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don't know, 난 모른다 그랬습니다. go를 넣으라 했고요. for my vacation. 그러면 I don't know? I 그렇죠,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Go. 뭐를 위해서? 나의 휴가를 위해서. 휴가 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I don't know where to go for my vacation. 됐습니까? 마찬가지, where to g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we didn't decide 어쩌고저쩌고 tomorrow or today or tomorrow.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못 내렸죠? 뭐를 결정 못 내렸습니까? 그래서 뭐? Or tomorrow. 그렇죠. When to leave. 언제 출발해야 될지. We didn't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 오늘 출발을, today에 leave 할지, tomorrow에 leave 할지, when to leave를 결정 내리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to leave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바꿔 쓰라는 건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쓰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도 바꿔 쓸수 있는 건. 그러면 여기에는 주어가 와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쓸 주어는 뭐예요? he예요, me예요? 미죠. 그렇죠? 자, 봐. 이 내용이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말했죠. 누가 저녁 누가 먹을 걸 얘기한 거야? 누가? 내가 먹어. 아빠가 나한테 저녁으로 이거 먹어라라고 얘기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여기에는 이 eat을 하는 사람은 he야, 미야, 미죠. 그러면 여기에 what to e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at I should eat. 그렇죠. What I should eat이죠. What he should eat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뭘 써야 될지는 뭐 파악? 내용 파악. 그가 나에게 내가 저녁 식사로 뭘 먹어야 될지를 말해줬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가 저녁 식사로 뭘 먹어야 될지를 말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한데 주어가 필요한데 이 주어를 뭘 써야 될지는 뭐 파악?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 He told me what I should eat for dinner. 내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가 나에게 말해줬다. 라면 먹으래.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너 라면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w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우리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는데 그 역에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역에 가는 사람은 위야, 더맨이야. 그렇죠. 그럼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how to ge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o the station. 됐습니까? 근데 should를 넣는 건 너무 기계적이고 여기에는 should보다는 could가 좀더 자연스럽죠. 우리가 어떻게 역으로 갈수 있는지 can이 못 오는 이유. can이 못 오고 꼭 could를 쓰고 그렇죠. 여기에 asked가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일치 해줘야죠. We asked the man how we could get to the station. 됐습니까? 뭐 물론 should를 써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가야만 하는지보다는 어떻게 갈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가 좀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should보다는 can을 쓰는 게 좋겠고 시제일치 이루어지면 can 말고 could를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 사람한테 직접 뭐라고 물었을까? To the station. How can we get to the station? How may we get to the station? 이렇게 물어봤겠죠. How can we get to the station?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빠한테 직접 뭐라고 물었을까? What 그렇죠. 나뭐 먹어야 돼요? What should I eat for dinner? 했더니 he told me what to eat. 뭐 먹어야 될지 얘기해 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3번. I don't know where to go for my vacation. 그러면 여기에 go 하는 사람은 내용상 당연히 누구야? I죠. 그러면 where to go는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 go for my vacation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I should go for my vac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갖고 내가 저 친구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What should I when or when should I go for my vacation? Where should I go for my vacation? 이렇게 물었겠죠. 나 어디 가야 돼? Where should I go?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Where should 이쪽에 왜 눈을 보이나? 선생님 개떡같이 썼나? 미안합니다. 오케이. Okay. We didn't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 그래서 우리는 언제 leave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다 했네요. 그러면 when to leave는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 or tomorrow. 그렇죠. When we should leave로 바꿔 쓸수 있겠죠. When we, 우리가 언제 떠나야만 할지라는 것을 when we should leave. 그래서 도저히 결정을 못 내리겠어 갖고 직접 물었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en 그렇죠. When should we leave? 라고 물었겠죠. 알겠습니까? 한 명씩 시켜봐도 돼요, 이제? 다 지우고? 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줄 부분을 어법상 발음해 보셨어. 그래서 I want to skate on the lake.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누가 뭐 한답니까?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한대요? 스케이트 타는 것을. 호수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을 원한다. 이말 하고 싶었죠? 그럼 당연히 I want to skate on the the lake. lake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이팅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까 like가 아니잖아요, 얘는. like 쪽이 아니죠. want 쪽이죠. I want to skate on the lake. 스케이팅의 형태는 쓸 수가 없다. 근데 뭐 비슷한 뜻으로 뭐 나는 뭐 호수에서 스케이트 하는 거 즐긴다 이런 표현일 때는 I enjoy skating on the lake만 가능하죠. 그다음에 please teach me how downloading the file. 뭐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뭐 해달랍니까? 가르쳐달라. 누구한테? 나한테. 뭘 가르쳐 달래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그렇죠. 나한테 파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please Teach me how to download the which how to download the file 해야 되겠죠. Please teach me how to download the file. 그럼 how to download 나왔다 그치? 그렇죠. 그거 해주세요. 됐습니까? Please teach me how to download the fi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뭐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뭐 했답니까? 그렇죠. 기대하려고 나는 기대하지 못했다 말이죠. 했는데. 네.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무엇을? 여기에서 너 보는 그러면 see you here가 아니고 것을. To see you here. 그렇죠. To see you here. 그래서 expect는 누구처럼? 원투처럼. want처럼입니다. want to do, expect to do야. To 네. to do만 좋아해.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난 너를 여기서 보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어. 예상하지 못했어. expect 하지 못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 미를 뒤로도 보내보고 싶어. 그거부터 할까? 미를 뒤로 보내면 어떻게 해줘? Please teach. How to download the file to me. 그렇죠. Please teach how to download the file to me. 방금 뭐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그렇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무슨 영어법이다? 그렇죠. 명사영어법이니까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죠.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명사영어법이고, 그 다음에 how to download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How I can download the file. 그렇죠. 어떻게 내가 다운로드 할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how I can download을 바꿔 쓸수 있겠죠. 뭐 should를 써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can이 좀더 느낌이 살지 않나요? 됐습니까? 내가 직접 모르겠어서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물었겠어? How can I download the file. download 어떻게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직접 물어봐. How can I download the file? 라고 물었는데 간접 물으니까 how I can download로 바뀐다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So expect to do. 그 다음에 we decided where we should meet. 우리가 무슨 시제에 뭐 했어요? 과거 시제에 결정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 시제 결정했죠. 과거 시제에 무엇을 결정했대요? 우리가 언제 만나요? 오케이. 저게 언제로 보이나요? 아, 어디서 만나?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할지를 결정했다. 우리 만날 약속 장소를 정했다. 됐습니까? We decided. Where to meet? 그렇죠. Where to meet. 어디서 만나야 할지. Where to meet. 됐습니까? 오케이. Why to do는 계속 안 보이고 있죠. Okay. Tell me when to press the button.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해줘. 나한테 말해달랍니다. 뭘 말해달래요? 언제 그렇죠. 그 버튼 언제 눌러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말해달라. Tell me when to press the button. 언제 눌러야 할지. 됐습니까? 네. Okay. 그러면 같은 표현은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그렇죠. Tell me when I should press. 언제 내가 언제 눌러야 할지.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When tell me when to press the button. 그래서 이걸 직접 물으면 왜?
press the button?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언제 눌러야 돼? 라고 직접 물으면 When should I press the button? 이게 간접 의문 되니까 should I가 I should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what we should do next? Do you know 너 뭐하니? 엄마 아니 뭘 하니? 우리가 다음에 오케이, what의 느낌이 전혀 안 드네요. Do you know, 넌 아니, what we should do next?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 너 우리 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알아? Do you know what we should do next?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표현 바꿔 쓰면 뭐? Do you know what to do next? 그렇죠. Do you know what to do next? 됐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간접 의문문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을 의문사 플러스 투두로도 바꿔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Why to do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간접 의문문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무슨 시가 어디로 간다? 어떤 시가 뒤로 간다? 저 앞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명사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뭐 있네? 살아있네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 하는 방법은 종이 위에 글씨 쓰다가 뭐예요? 종이 위에 글씨 쓰다. Write on the paper죠. Write on the paper. 그러면 쓸 종이는 그래서 뭐가 된다?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편지 쓰다는 뭐예요?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그래서 써야 할 편지는 뭐가 된다? A letter to write. 여기다가 전치사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올 건데?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건데 이 동사가 이 녀석을 달고 가져가, 걍 가져가 이겁니다. 됐습니까? Write a letter. 걍 가져갔어. 전치사 달고 가져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쓴단 말이야. 하지만 종이 위에 글씨 쓰다는 write a paper가 아니고 write on a paper. 됐습니까? 그러니까 paper to write on. 이런 게 해야 된다. I play my friends야. I play with my friends야. I play with my friends. 그래서 놀 친구가 그래서 뭐가 된다? Friends to play with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조심해야 될건 차가운 마실 것은 뭐였더라? 차가운 마실 것, 차가운 마실 것 아까 차가운 마실 어떤 것, 차가운 마실 어떤 것이 뭐였더라? 콜드 썸띵 투 드링크죠? Something called to drink. 뭐 주의해야 된다? 네, 콜드도 썸띵을 꾸미고 투 드링크도 썸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 차가운 것 어떤 것 마실 것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면 앞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데서 콜드는 형용사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 알겠어. 어쩔 수가 없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드링크는 콜드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어찌 어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찌 차가운 마실 차가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실 것이고 차가운 것입니다. 됐습니까? 부사적용법을 착각하지 마세요. 앞에 형용사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관료 안에 잘 맞은 것을 골라라. Give me some paper. 뭐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쓸 종이 좀 달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그래서 write on. 살아있네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해야 되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write on some paper. write some paper가 아니죠. 그래서 살아있네. 살이 있네가 아니고요. 재미없네요. 좋습니다. 계약을 빨리 안 했더니 살이 있네. 그 정도는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Write on some paper 해야 되니까 write some paper가 아니죠. 선생님 write some paper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한 행동이 뭐야? 그렇죠. paper라고 쓴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페이퍼라고 좀 써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뭐할 종이가 필요하다? 쓸 종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write paper가 아니고 write on paper니까 전치사 on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ill buy a new skirt. 일단 뭐쭉 했는데, 뭔 얘기한 그녀가 뭐할 거랍니까? 살 거래죠. 뭘살 거래요? 그렇죠. 치마는 치마인데, 어떤 치마? 그렇죠. 먹을 치마는 당연히 아니겠죠. 있습니까? 그래서 입을 새로운 치마를 살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어떤 시인데 뒤로 갔네? 그렇죠. 어떤 시인데 뒤로 갔는데 이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이 있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To write on 대신에 뭘 써도 같은 표현이 가능한가? 마찬가지, she will buy a new skirt to wear. To wear 대신에 뭘 써도 같은 표현이 가능한가? 됐습니까? 밑에 것도 똑같은 거할 거고요. Okay, they don't have any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네요. Okay, 그래서 그들이 무슨 시제 안 갖고 있습니까? 현재 시제 안 갖고 있네요. 그쵸? 뭘안 갖고 있어요? 마실 물이 전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현재 마실 물이 전혀 없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그렇죠.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됐습니까? 뭐, to drink water. 물 맛이 는 것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Not any는 뭐로 바꿀 수 있었는데? No. 그렇죠. 그럼 no로 바꿨으면 어떻게 된다? They have no water to drink. 그렇죠. They have no water to drink. 너는 무슨 신것 같아요? 어떤 시죠? 그렇죠? They have no water.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잖아. No money, no water 하잖아. They have no water to drink.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이것도 마찬가지 any water to drink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오케이. 다들 눈치챘죠, 선생님? 뭐하러, 이, 지금 형용사적 용법을 무슨 문법하고 연결시켜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관계사하고 연결시켜보라는 얘기죠, 지금. 눈치챘습니까? 눈치는 챘는데 잘안 됩니까?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ueno,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그럼 이거의 해석이 나에게 쓸 이런 뜻이죠? 그쵸? 근데 그걸 하려 그러면 그거의 특징은 뭐가 있다는 거야? 주어와 동사 같은 게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쵸? 그러면 누가 쓸 종이야? 그쵸? 나에게 내가 뭐할수 있는 종이? 내가 쓸수 있는 종이. 내가 글씨 쓸수 있는 종이를 좀 달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종이 좀 주세요. 똑같이 하면 되겠죠. Give me some paper. 페이퍼는 페이퍼인데 어떤 paper which I can write on. Give me some paper which I can write on. 다 형용사잖아. 얘도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관계사도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러면 이거 보면 뭐 생각나죠? 선생님이 얘를 여기다 놔뒀다가 어디로 옮기죠. 자, 이 위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대수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 하겠죠. 이거 돼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 이 대수 다른 대시 아니고 무슨 대신데? 관계 대명사 대신데 관계 대명사 대신 자기 앞에 뭐가 오면 안 된다 전치사. 오면 안 된다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틀렸고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도 가르쳐줬는데. 그렇죠.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re. 그리고 이 where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관계 부사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들 나시죠? 있습니까? 그럼 뭐 위, 그 다음 것도 뭐 she will buy a new skirt. 그녀가 살 건데 new skirt를 살 건데
뭐할 use 거치냐면 to wear her 입을 그러면 누가 입을 스커트요? 그녀가 무슨 시제까지 따져야 되는 거죠. 주어 동사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녀가 무슨 시제에 입을 스커트를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that she will wear 그러니까 이거 이 대는 당연히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목적격이니까. She will buy a new skirt. She will wear. Which she will wear. That she will wear. 여기서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a new skirt가 뒷문장 들어갈. 아이고 왜 자꾸 이래. a new skirt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그렇죠. 걍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관계 부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했더라, 세 글자로. 그렇죠. 선행사라고 했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들어갈 때 무슨 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던 그 녀석이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그들이 안 갖고 있네요. Any water to drink. 그러면 누가 뭐할수 있는 물이 무슨 시제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현재 시제. 그들이 현재 마실 물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 They don't have any water. 이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They don't have any water which they can drink. 그 다음에 any water가 선행사인 any water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니까 드링크의 목적어 자리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They don't have any water, they can drink. 맞습니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 맞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 연구는 이와 같이 형용사 연구니까 형용사 절 이걸 보고는 형용사 구라 그럽니다. 얘를 보고는 형용사 절이라 그러겠죠.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주어동사가 있으면 골치 아픈 게 시제도 맞춰줘야 되고요. 주어를 뭘 써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되고.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연결해 봤고요. 그다음에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했네요. 뭐가 잘못됐을까? He found a partner to dance. 그가 뭐 했습니까? 찾았죠. 뭘 찾았습니까? 파트너죠. 파트너인데 어떤 차 파트너? 그렇죠. 춤출 파트너. 춤추다 댄스. 춤출 to dance. 그렇죠. 어디가 틀렸지? 댄서 파트너야? 댄스 파트너야? 너도 얘기하면 되겠죠. 뭐? 댄스 with a 파트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with 뭐해 있네. 그렇죠. 살아있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없는 규칙입니다.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살아있네라는 규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댄스 어 파트너 이상한데? 어? 댄스 위드 어 파트너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 파트너 투 댄스 위드 해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것도 바꿔 써볼까요? He found a partner that he could dance with. 하고 갔죠. 쿠드를 쓴 이유는 여기 얼른 쳐다본 거죠. 그렇죠?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can 쓰면 안 되겠죠. 절을 쓸 때는 이와 같이 주어와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 동사에 뭐를 주의해야 된다?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 구를 절로 바꿀 때 조심해야 될 사항. He found a partner that he could dance with. He found a partner to dance with. 자, 모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을 전부 다 관계사절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모든 관계사절을 투부정사 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couldn't find anything to sit. 내가 찾을 수가 없었네요. 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이죠? 어떤 것? 그렇죠. 내가 앉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지 못했다. 앉을 데가 없었다는 얘기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I couldn't revive anything till Simon. 왜죠? 또 살아있네, 저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볼까요?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I 가볼까요? I couldn't find I couldn't, 내가 앉을 수 없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앉을 수 있는 어떤 것입니까? 앉을 수 있는 어떤 오케이, anything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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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오케이, 이런 거 어디서 배웠더라?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이랬죠. 써야만 하는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 다 같이 나왔을 때도 저기서 뛰고 있는 뭐 보이와 개를 봐라 이럴 때 그땐 that만 가능했죠. 그리고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계속 얘기해봐.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all 같은 것일 때 또 뭐 the very가 뭔 뜻이었더라? the very man 그 매우 man이죠. 바로 그 란 뜻이 있다 해서 the very가 the very의 수식을 받은 선행사가 the very, the first, the only, the same, the best 다 더가 붙었네. 이렇게 선행사가 이걸 줄여갖고 뭐라 해서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라 했죠. 특별한 경우 좀 범상치 않은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되면서 뭘 써야 한다? that을 쓰는 것이 권장되고 얘는 생략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I couldn't find anything I could sit on. 됐습니까? 네. 오케이. on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Find anything where I could sit.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되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 on which로 바꿨어. on which. 여기에 on이 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엔 that은 못 씁니다. 여기에 on이 사라지겠죠. I couldn't find anything on which I could sit이고요. on which는 on which는 뭐가 될 수 있다? where가 될 수 있다.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누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가 있다. 기억들 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need a pen to write which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하다? 나는 쓸 펜이 필요하다. 쓰다 write, 쓸 to write.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이러면 안 됩니다. write a pen이 아니고 뭐니까? write with a pen.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뜻만 가지고 쓰다가 write이고 쓰기 위한 to write 하면 되잖아. 도대체 어디가 틀렸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write a pen이 아니잖아요. write with a pen이죠. 그러면 바꿀 준비 됐나요? I need a pen which I can write with. which도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I need a pen which I can write with. 됐습니까? 네. which 여기 있기 싫어? 그러면 that은 그땐 안 되고 뭐만 가능하다? with which만 가능하다. I need a pen with which I can write. 됐습니까? 네. 우리 관계 대명사라는 길고 험한 다리를 역전의 용사처럼 잘 헤쳐나왔어. 까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미천이야 미천. 장사 미천. 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써먹을 장사 미천이야. 망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부자 되셔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 are looking for an apartment to live. 오케이. 우리가 뭐하고 있대요? 우리는 찾고 있다. 그렇죠. 두리번거리고 있죠. 무엇을 찾고 있답니까? 아파트죠. 아파트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 살 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We are looking for an apartment. 그렇죠. 왜냐하면 live in an apartment니까 살아있네죠. 그러면 여기에 we 쳐다보고 응분 쳐다본 다음에 그거 하면 되겠죠. We 하고 are looking 쳐다보고 나서 이제 그거 하면 되겠죠. 시작. We are for an apartment, which we can live in.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We are looking for an apartment which we can live in.
됐습니까? 나는 인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인 위치 만든 다음에 얘를 뭐로 바꾸는다? Where. 됐습니까? 인 위치 안 된다는 거 같네. 꼭인 위치 되고요. 인 위치를 where we can live. where를 썼을 때는 인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where we can live. 됐습니까? 여기에 인이 딱써 있으면 이제 where가 인 보고 그러겠죠. 야! 내 안에 너 있다! 그쵸? 넌좀 사라져라 이러겠죠, 외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용법을 관계사와 연결시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뭔 소리 하고 싶었는데 이런 순서대로 해야 돼요. 영어는 어순을 지켜야 되니까요. I have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요. 뭔 얘기하고 싶어?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단 얘기겠어? 많은 장난감이죠?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뭐할 장난감? 가지고 놀 장난감 많단 얘기죠. 그럼 I have many toys to play with. Many toys to play with이고요. 이제 이건 한 명씩 시킬까요? To play with 바꿔 쓸 수 있는 건? 오케이. 여기에 윗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 절대로 뭐는 못 오겠어. 관계 부사는 절대 못 오겠죠. 그쵸? 네. To play with. 그 다음에 she had 뭐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네. 그쵸?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She had nothing to say. 그쵸. She had nothing to say about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Say it 이러죠. 네. 그쵸. 그거 말해. Say it. Say는 원동사기 때문에 사동사. 이 때문에 nothing을 바로 달고 목적으로 가죠. 기양 목적으로 가죠. 기양.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라고 모두가 똑같은 질문인 거죠. Visit도 타동사고 Say도 타동사니까 여기에다가 살이 있네 할 필요가 없다. 그니까 she had nothing to say. 그러면 여기 nothing에 no 있으니까 또 그거 할것 같지 않냐? 어, nothing에 no 있으니까 너는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Nothing. 그럼 not any로 바꿔 쓰면 어떻게 되죠? She didn't have no more to say. 아니 아니래? Any. 얘 didn't를 했으면 not no야, not any야. 그러니까 she didn't have anything to say 하고 갔죠. She didn't have anything to say. She had nothing to say. 그러니까 she didn't have anything to say. 그녀가 할 말이 없었다는 두 가지 표현 방법. She didn't have anything to say. She had nothing to say. To say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생각해 주시고요. 생각해 두라고 했을 때 어디랑 어디 쳐다보면 she랑 had랑 쳐다보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떤 버릇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하면 내가 지금 구를 절로 바꿀 거니까 절에는 뭐가 필요하고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고 네. 동사를 쓸 때는 뭘 늘 조심해야 된다 이놈의 영어? 시제. 네. 그 얘기를 하라. 그거를 지금 얘랑 얘를 쳐다보라는 얘기로 대신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한 게. 얘랑 얘를 쳐다보세요라는 걸 정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to 부정사 구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 to 부정사 구를 똑같은 형용사 역할하는 관계사 절로 바꿀 건데 절에는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주어를 뭐로 써야 할지와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를 줄여서 얘랑 얘 쳐다보고 나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is is the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뭔가 소개하는 글이죠. This is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래요? 이게 안전한 강이다. 그렇죠. 안전한 강인데 뭐 할? 수영할 수 있는. 그렇죠. 수영할 수 있는 안전한 강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그렇죠. Safe river. River인데 뭐 할? To swim in.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하라고 했는데 얘랑 얘를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안 넣었단 얘기는 여기에 굳이 뭘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몇 단어죠? 두 단어죠. 그쵸? 두 단어죠, 그쵸? 그리고 여기 쓸 녀석은 얘 한번 쳐다보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얘를 안 쓴다 했더라? 일반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됐습니까?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이것은 들어가서 수영하기 안전한 강입니다. 됐습니까? 이씨 아저씨가 뭐, 뚝, 뭐, 그, 보 같은 거안 만든 강인가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씨 아저씨 몰라? 강에다가 그돈 많이 쓰신 분 있는데. 그쵸? 오케이. 그래서, 아론햄, 내가 뭔가를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그건 나한테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시간이 없네. 그렇죠. 어떤 시간이 없는 거야? 공부할 시간. 그렇죠. 난 과학 공부할 시간 없어. 영어 공부할 시간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그렇죠.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됐습니까? 그럼 얘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얘랑 얘 찾아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가서 I have many toys to play with. 나는 가지고 놀 장난감이 많다. 그러면 I have many toys. Which I can play with. 그렇죠. Which I can play with. 당연히 뭐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무슨격이다. 그렇죠. 전치사 위세 목적으로서 선행사인 many toys가 들어갈 예정이었죠. 두 문장 분리하면.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다. I have many toys which I can play with that I can play with. 그냥 I can play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d nothing to say. 그렇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she had nothing that she could say. 그렇죠. 그녀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She had nothing that she could say. 생략할 수 she could인데 생략할 수 있고 위치로 바꿔 쓸 수. 눈치챘네요. 없죠. 왜? 선행사가 nothing이잖아. 그렇죠. 있습니까? 그래서 she had nothing to say 또는 she had nothing that she could say 또는 she had nothing 생략해버리고 she could say 이런 표현들이 같은 표현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수께끼에 이 녀석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죠? This is the same river to swim in. 여기에 두 단어로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 people. 그렇죠.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뭐라고 배웠는데 그치? 명칭이 기억 안 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 to do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밝혀줄 때뭐 플러스 무슨 격?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근데 얘는 왜안 썼다? 어쩐 특정한 사람에게만 안전한 강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뭐 여기에 for we라든지 for people 이런 것들이 생각된 거예요. 아, for we가 아니죠, 미안. for us. This is the safe river for us to swim in. This is the safe river for people to swim in.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그렇죠? 이걸 왜 했냐면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swim in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예요? This is the safe river that people can swim in. 그러니까 that people can swim in.
그래서 안전한 강은 안전한 강인데 누가 뭐할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안전한 강이다.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This is the safe river that people can swim in. 뒤에 people can swim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당연히 위치도 가능하고요. 생략도 되고. This is the safe river people can swim in.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문법이 서로 연결되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그냥 하나만 딱 했으면 좋겠네, 그치?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 이런 젠장. 그렇죠. 이거 왜 해야 되냐? 다음 중, 뭐, 우리말 표현과 같은 것을, 뭐, 이 우리말 표현이 바르게 영어로 표현된 걸 모두 고르세요. 개그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나는 또 to study science 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I don't have time. Which I can study science. Which I can study science. 오케이, 어딘가 틀렸네요. 자, 전해사가 타임이죠? 그쵸, 한번 넣어볼까요? I can study science at the time이죠. 내가 과학을 공부해. 시간 공부합니까? 그 시간에 공부합니까? 무엇 공부해요? 언제 공부해요? 오케이.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그렇다면. 또는 at which 쓰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딱 만들고 나서 선행사 넣어봐. I can study science the time이 아니잖아. I can study science at the time.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공부한다고 하면 at 7 이렇게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얘도 선행사가 달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말고 뭐 써야 돼? 관계 동사 쓰거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거나. 아니면 나는 죽어도 난 무조건 됐어야 되겠어. 알겠어? 그럼 됐어. 대신 at은 여기다 보내. I don't have time that I can study science a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갑니다. 칼질하기네요, 뭐. 오케이. 사람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 하대요. 누가? 사람들은 오케이, 무엇을? 함께 이야기할 누군가가 누군가를 뭐한다?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people need someone to talk가 아니고 People need someone to talk to. 그렇죠. talk to 또는 talk with 해도 상관없겠고요. 어쨌든 talk someone이야. talk to someone, talk with someone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에 있네? 살아있네. 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톡 서머니 아니죠. 톡 투미죠. 톡 투미, 톡 웻미.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요. 전치사 제일 좋아하는 게 완전 자동사가 토크란 말이에요. Say는 say it, say nothing, he said nothing. 명사를 목적으로 그냥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가 she said nothing이잖아. 그러면 nothing은 say의 목적으로서 왔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실 것좀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한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럼 여기에 살아있네 아니네 따져볼 건 뭔가를 마시다라는 표현을 해보면 되겠죠. 뭔가를 마시다는 뭐예요? Drink something. Drink something.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은 drink라는 타동사가 something을 뭐로 가질 수 있다?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가르쳐 준것 같은데? Do you want? 그렇죠. Do you want? 하고 갖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예를 들어서 너는 자전거 타는 것을 원하니라는 표현을 Would you like라고 했을 때 여기에 Riding a bike 돼안 돼? 안 된다 했죠. 선생님 like는 이것도 되잖아요. 자 like는 그렇지. 하지만 Would you like는 뭐라고? Do you want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형태가 안 되고 would you like, would like는 뒤에 to도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라는 거. Would you like to ride? Do you want to ride? Would like하고 like가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책살 돈이 없대요. 누가 나는 무엇을 책살 돈을 뭐 하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돈이 없다. I have no money to buy books. I have no money to buy books. 나는 책살 돈이 없다. 그러면 to buy books, to buy books 바꿀 준비 됐나요? 예, money를 넣어 봤나요? 넣어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drink 뭐로 바꿔 쓸수 있나요? 생각해보고 있나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To drink는 뭐로 표현이 바꿔 써서 가능한가? I have no money to buy books는 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냐? 그 다음에 people need someone to talk with. To talk with. To talk with로 할게요. To talk with은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뭐 1번은 같은 표현할 때 암만 길어봤자 하면 되겠네. 암만 길어봤자 해갖고 만들면 되겠고. 뭐 2번은 시제가 뭐고, 그 다음에 you네, 주어는. 1번은 시제가 현재였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은 people이네요. 여기에 시제 현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동하는 사람은 you죠. 그 다음에 여기 I have no money to buy books는 시제고, 행동하는 사람은 I고 시제는 현재죠. 이걸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을 수 있냐? 아, 그렇구나. 꼭 규칙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얘들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편리하게, 좀 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구나.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People need someone who, people 왜또 써? They can talk with 하기로 했으니까, with. People need someone who they can talk with. 오케이. 그래서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랑 동사 나왔으니까 생략도 가능하다. People need someone they can talk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To drink 뭐로 바꿔 쓸수 있냐? Would you like something that you can, 그렇죠,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hat you can drink? 네가 마실 수 있는 뭔가를 원하십니까? 생략할 수 있고, which 쓸수 없죠. something이잖아요. Would you like something you can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hat you can drink? 그럼 얘가 조금 어렵죠. Okay, 그럼 I have no money that I can buy books with. money가 또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오, 잘 생각했는데. 그래서 which 또는 생략할 수가 있다. I have no money I can buy books with. 선생님, 그럼 여기에 with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원칙은 있어야 돼요. 근데 생략해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짧을 때만 살아있네라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focus 9. to 부정사의 부정형법. 목적이라 하지 않았죠. 의도라 했습니다. 의도. 그러니까 뭐 의도란 얘기는 해석이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뭐하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 뭐 glad to meet you죠. glad to meet you. 만나서 기뻐.
뭐 I am so 되고 I'm glad to meet you. 뭐 어쨌든 의도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든 뭐뭐 해서 해석은 뭐뭐 해서 어떤 감정이 되었다.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죠. 뭐 어쨌든 이거 두 가지 다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왜 그랬어? 뭐뭐 하기 하려고 그랬어. 왜 기뻐? 너를 만나서 기뻐. 그럼 why에 대한 대답에서 그래서 전부 다 문제용법이었다. 부사제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만의 특별한 점이 있죠. 바로 뭘쓸수 있다. to do 앞에 in order 또는 so as를 써서 확실하게 나는 무조건 의도예요. 이거 넷중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 있으면 바보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라고 해석되는 건데 전번에 그런 숙제 냈더니 막 애들 막 고민하던데 앞에 분명히 인오로가 있는데 알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위주로 했고요. 뭐 그렇지요 그 정도.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뭐 to cut the rope, to win the battle, to find out the truth. find out이 뭐하다죠? 그렇죠. 알아내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솔브의 뜻도 있고요. 알아내다, 찾아내다. 트루스가 진실이니까 진실을 알아내다겠죠. Find out the truth. 맞습니까? 그러니까 트루스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면 find out it. 그렇죠. Find it out. Find out 무슨 동사? 이어 동사. 그렇다면 find the truth out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데 안만 길었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죠. 짧고 막뭐 이수로 바꾸면 짧고 뭐 가볍고 이러니까 바람 불면 휙 날아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딱 낀가 놔야지 안 날아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Tommy hurried up. Tommy가 뭐 했답니까? 그게 왜 서둘렀대요? To catch the train. 그렇죠. 기차 타기 위해서 서둘렀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Why did Tommy hurry up?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서둘렀어? To catch the train 하기 위해서.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in order 또는 so as 쓸수 있죠. Tommy hurried up so as to catch the train.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표현 뭐냐? 오케이. 이 바깥 표현은 토미가 서둘렀어. 왜? 똑같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구조. 뭐로 바꾸라고 했어? 그렇죠. Y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절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잖아. 왜라는, 어?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she was angry,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She Was angry to find out the truth. 그렇죠. She was angry to find out the truth. 저, the truth, 이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아빠가 뭐, 몰래 뭐 비상금을 어디다가 꽂혀놨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 시인은 누구다? Mom. 엄마죠. 그렇죠. 엄마 화가 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find out the truth 해서 됐습니까? 진실을 알게 되어서 화가 났다. 마찬가지 지금은 군대 절로 바꿔보세요. 뭐에 대한 대답이면 된다. Why? 에 대한 대답이면 되죠. 왜 화가 났다를 전달할 수 있으면 되고 다시 주어 동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다 in order to 할수 있습니까? 네. 안 되죠. 아니. 됐습니까? 이번에는 왜안 돼? 의도가 아니고. 감동의 원인.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그 감정의 원인은 뭐에 속한다 했더라? 어찌 어떤 조금 이따 나올 어찌 어떤 어찌 화난 진실을 알게 돼서 화난. 이거 어찌 어떤이에요? 어찌 어떤 요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부사제곱법이었죠. 근데 얘도 어찌 어떤입니다. 그다음에 he used the knife. 그가 칼을 사용했습니다. 뒤에 붙을 말은 녹여보세요. He used the knife. 그렇죠. 밧줄을 자르기 위해서 그 칼을 사용했다. To cut the rope. 그러면 이 경우에 in order to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죠. 의도를 나타내기. 칼을 사용했던 의도가 뭐다? To cut the rope 하기 위하여. Cut the rope 하려고. 됐습니까? We were excited. 붙여서 가볼까요? 시작. We were excited to win the medal.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대요? 그렇죠. 왜? 메달을 따게 되어서 to win the medal 해서 신났다. 됐습니까? 바꿔서 쓰이는 표현이 뭘까? In order to 쓸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기에 angry하고 excited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됐습니까? Win the medal 해서 excited then to find out the truth 해서 angry 하게 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줬던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Tommy hurried up in order to catch the train은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Tommy hurried up because he had to catch the train. 이거 바꿔 쓸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터미가 손을 놓다. 왜 그가 기차를 타야만 했었기 때문에. 뭐, because he wanted, because he needed to catch the train.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힌트가 되어서 충분히. 오케이. 그러면 she was angry. Because 나는 she find out은 본 적이 없고, 예초사 보면 되겠죠. Because she 예 쳐다보고 대답이 안 나옵니까? Because she found out the truth. 그렇죠. Because she found out the truth죠. Because she. Okay. 절로 바꿀 때는 주어랑 동사 써야 되는데 주어는 뭐 분위기 파악하면 찾을 수 있고 동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시제의 일치를 이루어 줘야 된다. 영어 쓰는 놈들 미쳤다니까? 이놈의 시제. She was angry because she found out the truth. 됐습니까? 이것도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used the knife because he had to cut the rope. 뭐, he wanted to cut the rope. He needed to cut the rope.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또는 뭐, 자, 그러고 싶어 했기 때문에 because he wanted to cut the rope.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were excited because we won the medal. 우리가 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가 신났다. 원을 쓰는 이유는 예초사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과거에 won the medal 했기 때문에 과거에 신이 났겠지. win, won, won 이럴 때 써먹으라고 하는 거지. 국가를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We were excited because we won the medal.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자꾸 연결이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를 보고 뭐의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부정사가 의도를 나타내는지 감정의 원인인지 뭐 해석해보고 뭐 in order to 쓸수 있는지 없는지 하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in order to 쓸수 있는 거몇개 있어요? He was shocked to see the accident. I jog every morning to lose weight. She went to Africa to help sick kids. I am pleased to meet my old friend. 그래서 몇 개라고? 2개. 그게 몇 번인데? 2번, 3번. 2번 갈리네요. 그럼 2번은 화면과 I jog every morning in order to lose weight. 그러면 내가 뭐 한답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운동한다. 그렇죠. In order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하여. 그렇죠. 살 빼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조깅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의도를 나타내네요. 그 다음에 또 의도를 in order to so as to 쓸수 있는 거몇 번이라고? 3번. She went to Africa so as to help sick people. 그녀가 뭐 했습니까? 아프리카 갔죠? 왜 갔대요?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그래서 why did she go to Africa? Why do you jog every morning? 됐습니까? In order to lose weight, so as to help sick ki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hocked 하고 pleased의 공통점은 전부 무슨 시? 어떤 시? shocked 어떤 충격받은 뭐 해서 충격받은?
사고 현장을 보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죠, 감정의. 그냥 원인이 하지 말고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충격받았습니다. Why? 왜? To see the accident. 그 사고를 목격하게 되어서, 보게 되어서. I am pleased. 나 어떻대요? 난 기쁘죠. I'm happy, I'm glad. Where to meet my old friend? 나의 오래된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감정의 원인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목적이라고 안 하고 의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적으로 뽑는다, 목적어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y heard the bad news. They were sad. 오케이. 그들이 뭐 했답니까? They heard the bad news. 그들이 뭐 했다? 소식을 들었고. They were sad. 그들이 뭐 했다? 그러면 그들이 슬펐다. They were sad. 왜? The bad news. To heard 쓰는 친구는 없겠죠. Hear, heard, heard. 배워서 여기다 써먹는 거죠. 그래서 뭘 나타내는 경우다? 감정의 원인. 그러니까 bad news를 들어서 sad한 상태가 됐다. Why were they sad? To hear the bad news 해서 뭐뭐 해서. I got a present. I was very happy. 내가 뭐 했다? 나는 어땠다?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To the end 동사 원형 와야죠. 여기다 got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건 중학교 1학년 배웠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여기 heard 쓰면 안 되겠죠. Okay. Why were you very happy to get a present? 해서 전부 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두 개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ent there to study the Chinese culture. 그가 뭐 했대요? 왜 갔대요? 뭘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 문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tudy the Chinese culture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죠. Why did he go there? 됐습니까? Why did he go to America? He went there to study the Chinese culture. 이상한 놈이네. Okay. I was surprised. 난뭐 했다? 놀랐다. To see Jenny at the cinema. 뭐 해서? 그렇죠.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지니를 봐서, 아, 뭐야, 놀랐다. 그렇습니까? 예, 지니는, 뭐야, 그 해리포터 여자친구 아니야? 예, 그렇죠. 됐습니까? To see Jenny at the cinema 해서 나는 놀랐다. 감정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1번은 in order to 쓸수 있습니다. 의도를 나타낸 거죠. 거기 간 의도가, Chinese culture를 study 연구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얘는 in order to 쓸수 있지만 여기는 in order to 쓸 수가 없죠. 뭐 so as to 당연히 안 되고요. I was surprised. 난 놀랐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극장에서 지니를 보기 위해서 놀랐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해서죠. 감정의 원인. She found her glasses in order to read the magazine. 그녀가 뭐 했다? 뭘 찾았대요? 왜? In order to read the magazine 하기 위하여, 얘는 확실하게 빼박 의도죠. 읽으려고 찾았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결과, 형용사 수식. 자, 결과는 he grew up to be a doctor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자랐는데 그 결과가 의사가 됐다는 거고요. 다음 형용사 수식은 뭐라 그랬더라? 어찌 어떠한 맞는다 했죠. 쓰기 쉬운,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맞습니까? 오케이. 만들기 어려운, difficult to make. 그렇죠. difficult to make, hard to make 이런 거 얘기했죠. 어찌 hard한, make 하기 hard한. 어찌 easy한, use 하기 easy한. 어찌 어떠니었어. 특징은 무슨 시가 오고 어떤 시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온다? to do가 나와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다. 마치 형용사의 문법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그때는 명사였고 뒤에 to do였죠. 근데 이번에는 명사가 아니고요. 형용사고요. 뒤에 to do가 어찌 어떤 걸 만드는 구조라 했습니다. easy to use, 사용하기 쉬운. 보통 뭐 광고할 때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뭐 광고할 때뭐이 세탁기는 뭐 사용하기 쉽습니다. This washing machine is easy to us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프리.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지 어찌 어떤인지 쓰세요. 그러면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그래서 일단 뭔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이 책은 읽기 어렵다. 그러면 결과입니까? 형용사 수식입니까? 그렇죠. 어찌 difficult 읽기 어려운. 어려운이 분명히 어떤 시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가 될 수밖에 없다. 형용사 수식하는 어찌 어떤 책 읽기 어려운 책을 만들고 있죠.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그 다음에 the river is too dirty to swim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강이 어떻답니까? 매우 더럽지가 않죠. 너무 더럽죠. 그렇죠. 매우 더러운 거 아닙니다. 너무 더러워요. 뭐 하기에는? 들어가서 수영하기에는. 수영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어찌 어떤 강? 수영하기 더러운가? 자, dirty하고 difficult하고 똑같이 다 형용사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수식이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형수라고 할까요? 형수다. 재수가 아니고. 됐습니까? 형용사 수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그가 뭐 했다? 잠에서 깼대죠. 오케이. 그래서 뭐 했다? 오케이. find a 어떤이죠? find a 어떤이 뭐였더라? 에이가 어떻게 찾았대요? 힘셀프가 어떻게 혼자 찾았답니까? 오케이, 문딩들. make a 어떤하고 똑같죠? make a 어떤이 뭐였는데?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몇 형식 할때 쓰이고? 5형식 할때 했죠, 5형식. a가 어떤 상태, a를 어떤 상태로 만드니까 so a is 어떤. 그럼 find a 어떤은 뭔 뜻이겠어?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게 되다. 찾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find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a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다. 그러면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은 뭔 소리 하는 거? 그건 잠에서 깨어서 뭐 했다? 자신이 혼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himself가 so he was alone. 그렇습니까? 혼자 있었다 이 말이죠. 혼자 있는 자신을 알게 됐다는,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 하고 있다? 결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고? 그다음에 얘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고? 얘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뭘까? 힌트는 얘들은 is로 시작하면 되죠. 그렇잖아. 그렇죠?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는 is로 시작해도 같은 표현이 되죠. 그렇죠? 오케이.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그렇죠. It is difficult to read this book.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to 부정사의 용법은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위에 문장은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를 it is difficult to read this book으로 바꿨다면 이 to read는 무슨 용법이야?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고 주어를 하고 있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거죠. 이책 읽는 것은 어렵다라는 표현이나 이 책은 읽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밑에 것도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 그렇죠. It is too dirty to swim in the river.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걸로 되잖아. 그렇죠? 이 강이 너무 더러운 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 swim in 한다 못한다 그 표현으로 바꿔 써도 되겠죠. 준비됐나요?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뭔가 생각해내야 되죠. 여기에 뭐가 있었더라? The river is too difficult. 야, 참 미안. The river is too dirty.
그렇죠, 뭐? 그렇죠. For people to swim in이 생략된 거죠. The river is too dirty for people to swim in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더러운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반인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투부정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For people을 보고 투부정서에 그러니까 to도를 누가 하는지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할수 있단 말이었어요. 됐습니까? 생략됐다는 얘기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얘기고요. 그럼 이거 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that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우리가 바꿀 so that 구문에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도 한번 찾아봤나요? 준비됐어요? 수임 해요, 못해요? 그럼 다 살펴봤어. 가볼까요? 이 강은 너무 더럽다. 이 강이 매우 더럽다. So dirty. 그래서 that. 계속 가보세요. That can't swim in. 됐습니다. The river is so dirty. River is so dirty. 매우 더러워. 그래서 that. 누가 수영할 수 없다. People can't swim in. Okay. 그래서 어딘가 틀렸죠, 지금. The river is so dirty that people can't swim in은 어딘가 틀렸죠. The river is so dirty that people can't swim in은 어딘가 틀렸죠.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이게 완벽합니까? 그렇죠. The river를 또쓸 필요가 없죠. The river is so dirty that people can't swim in it. It은 the river 대신 왔죠. 이게 조심해야 될 문법이라 했습니다. to용법을 so that 구문으로 바꿀 때 난이도 높은 게 the river가 있어야 돼. 그랬습니까? 전치사에 무슨 어가 사라졌어? 전치사에 목적어가 사라졌고 목적어가 없으면 그게 완벽한 문장입니까? 아니요.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The river is so dirty that people can't swim in i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 같은 표현은 이거죠. He woke up. 그다음 뭐예요? 그렇지. And he 하고 나서 얘 한번 쳐다봤죠? 그런 다음에 he 그렇죠. He found himself, 어떤 상태? alone인 상태. 이거와 같은 거죠. He woke up and found himself alone. 그는 일어났고, 그리고 혼자 있는 자신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결과적 용법 날리다 보니까 얘도 못 쓰게 되고, 얘도 이 형태로도 못 써. 그래서 동사의 의미만 있는 to find.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이게 결과적 용법이었습니다. 아우, 더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늘 다 했어야 되는데. 아우, 못했네. 너무 디테일하게 했나? 그래서 뭐안 좋은가요? 뻥치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갔어요.